오늘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고기는 안 먹었나 봐. 여기 보니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런 거 먹은 거야? 아니야, 고기 먹었어. 고기 먹었어? 확실히 먹었어. 그래, 어떻게 오빠 먹었던 거 아니고? 왜냐, 아니야, 진짜 먹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먹었다. 이따 선생님한테 물어봐. 왜 안 먹었어? 아니야. 여기 안 먹었다니까. 안 먹었는데. 아니야, 먹었어. 아니야, 안 먹었어. 네 얘기할래?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공부 많이 했죠? 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야 될까 봐요, 앞으로. 네. 네. 질문이 많아진 것을 보니까 좋은 현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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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창세기 3강 영성과 올바른 식생활. 이영재 목사님 수업 지금 들어갑니다. 정말 궁금한 거 아담과 하와는 과연 고기를 먹었을까? 근데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네. 29절에 네. 보면은 살펴볼까요? 네. 거기에 음식 규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리, 음식. 네. 씨 맺는 뭐요? 모든 채소. 모든 채소. 네,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나무. 열매와 채소, 씨 맺는 곡식이지, 곡식. 그렇죠. 예, 곡식, 그리고 벼, 보리, 네. 비리, 또 뭐 있을까? 뭐, 옥수수. 밀. 밀, 이런 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곡식들. 콩, 그죠? 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콩.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열매 그랬으니까 열매는 사과. 배. 또 뭐 있을까? 포도. 감. 감기름. 수박. 먹을 거 굉장히 많죠. 네. 예. 네. 네. 그런데 거. 그러면 여기 왜 하필 씨 맺는 열매 맺는이라고 딱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곡식과 과일. 또 여러 가지 뭐 시금치, 배추 이런 거. 씨 안 맺는 그러니까 건 없나? 한마디로 말해서 있나? 채식을 해라 그 말이지. 아. 채식을.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식을 하라는데 씨 맺는 열매 맺는 이 뜻은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네. 네. 우리가 그걸 많이 씨 맺는 걸 많이 먹으면 우리도 씨를 많이 맺겠지. 아. 그런 상징적인 의미. 아.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것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많이 섭취가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아니 그런데 광야에 나가 있을 때 모세가 그때는 고기 주셨잖아요. 아, 그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한 번만 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가 혼자 날아왔는데 메추라기가 매일 날아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매일 내려온 건 뭘까요? 만나.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려왔다. 만나는 채식일까요? 육식일까요? 채식이겠죠. 채식이지. 그것만 씨 맺는 가시. 가시와 같이 생겼고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식물 종류와 같이. 꿀썩은 과자 같았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채식이죠. 그런데 한번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영양분이 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자꾸 고기 얻어먹던 습관이 있었어. 그래. 아, 고기 달라고 기도했나? 애굽에서는 고기를 못 먹어. 애굽에서 고기 주세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뭐 했죠? 직업이?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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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종, 노예.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불 뗄 때 그 가마솥에서 옆에서 건져주는 부스러기 고기를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제 육식하는 습관이 되어 있죠. 아. 그래서 한 번은 주셨지만은 계속 안 주시니까 민수기 11장 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네, 시내산에서 한 2년 정도 넘게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딱 광야, 바란 광야로 출발했는데
민수기 11장의 4절에 보면은 고기 안 된다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해가지고 아, 결혼 울면서 네. 성경에 불평을 했다고 아. 원망했다고 아. 이해는 가지 예. 이해는 가 우리 김성호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11장 4절 민수기 4장 네. 민수기 4장 아 참 11장 4절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아, 진짜 그런. 다시 울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었어. 아이고 고기 삼겹살 삼겹살. 그때도 삼겹살이 있었군요. 요새 말로 모르죠. 불고기 불고기 이러면서 먹고 싶어갖고 너무 이 2-3년 동안 고기를 한 맛을 못 본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은 기브롯 핫다와 얘기인데 기브롯 핫다와는 무슨 뜻이냐면 탐욕을 낸 자들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은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오. 그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네. 저희 관계 좋아하는데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갖고 성경 앞에 서면 이런 말씀하면 아 고기 먹고 싶어 환장하는 나는 진짜 죄가 많구나 느낄 수 있는 아니면요 이게 지금 열 채식하라는 거는 죄짓기 전이잖아요. 그렇지. 죄짓기 전에는 채식을 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그렇게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아 창세기 4장 20절에 나와. 다시 또 4장으로 가는군요. 창세기 4장. 네. 창세기 4장 20절에 가면은 네, 그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성경 자꾸 읽으면 너무 좋아요. 자, 시작. 아담은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 가축 왜 쳤을까? 먹으려고. 이때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말씀 한 번도 안 했거든. 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가축을 잼 쳤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 가축 쳤을까요? 이 성경 보면 가인.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까 야발이지. 야발이. 야발은 누구 아들이에요? 가인. 라멕의 아들. 가인 아닌가? 라멕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무드사엘. 에녹의 아들. 무드사엘 맞아요. 네, 무드사엘 라멕을 낳고 무드사엘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아다니까 에녹의 증손자지. 복잡해네. 복잡해요. 그 성경은. 어쨌든 죄 지은 가인의 자손. 그렇지. 그 다음에 네. 에녹 아버지가 가인이야. 아. 여하튼 가인.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 아벨. 동생을 죽였어. 폭력을 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폭력적으로 되잖아요. 예? 고기 많이 먹으면 폭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상훈이 형은 괜찮은데? 네. 난 순한데? 네. 난 야채를 같이 먹거든. 아 그런데 이 가인이 뭘 했냐면은 4장 17절에 보면 최초로 성곽을 쌓은 사람이에요. 도성. 네. 성읍이라고 돼 있는데 4장 17절에 보면은 네. 가인이 성을 쌓고 네. 네.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나중에 또 참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자기가 폭력을 써서 아벨을 죽인 다음에 누가 나 복수할까 봐 네. 성벽을 쌓은 거예요. 아. 사람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끊어지고 대결 구도가 생긴 걸 말해요. 이 안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힘을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남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네. 고기를 먹으면 힘이 세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 네. 사람의 능력이 점점 더 주먹도 세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고기를 많이 먹여 나중에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요? 예. 그래? 또 성경도 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예. 근데 성경은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살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도성 바깥에 나가서 가축을 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축을 칠까요? 도성 안에다가 뭘 공급하려고? 고기를 공급하려고. 예수님 시대 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데카폴리스, 10개 도성이 있는 지역이야. 데카폴리스. 성이 데가볼리라고 그러는데 로마 주둔지예요. 로마군 주둔지. 네. 로마군 주둔지가 있으면 그 성 밖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축산업이지. 예.
군 납품하래야 돼. 네. 아.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 특히 로마 군인들. 왜 그럴까? 힘을 써야 돼. 에너지 식품이죠. 네. 전쟁에 나갈 때는 돼지고기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먹고 또 뭘 먹어? 술도 먹고 고에너지 식품을 잔뜩 먹고 아침에 출정식 쫙 하고 야 그럼 나가서 막 하루 종일 싸웠는데 도시락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루 종일 전쟁하는 도시락도 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전날 잔뜩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꼭 필요한 게 고기, 고기. 그러니까 용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 다 씨름 대회하고 마치고 나면 막 고깃집에 가갖고 막 한 사람이 한 건씩 먹었다. 그런데 용사들이 고기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용사들은 왜 필요할까? 도성에 도성을 방하고 수비하고 지키고 네, 그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필승을 거둬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아, 고기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 보면 라멕의 증손자의 에, 가운데 아 라멕의 아, 아들 야발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축산업의 원조가 되었다. 축산업은 유목민하고 달라요. 유목은 이제 양초와 양떼를 끌고 초장을 따라서 이리 이 초지를 따 저리 쭉 다니지만은 축산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동물들을 키워서 도시에다가 고기를 공급하는 게 이제 축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있으면 서울 주변에 고기를 대는 축산업이 발달하죠. 이게 또 이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쫙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기 막 수입해 오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자기 애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덩치가 크기를 바라죠. 어릴 때부터. 그죠? 아닌가? 네. 저는 아 우리 때는 고기를 1년에 한 두세 번 먹은 것 같아요. 설날 때, 추석 때, 또 생일 때. 그것도 어른들이 이제 아 고기를 먹고 남은 것, 조금 이렇게 국에 둥둥 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좀 조그맣지.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보다 훨씬 크거든. 고기를 많이 먹어. 제가 스코틀랜드에 살 때 우리 아이는 뭐 스코틀랜드는 고기를 매일 먹으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나라네. 식단이. 너무 좋은 나라일까? 별로 안 좋은 나라일까? 나 잘 모르겠어. 고기 많이 먹으니 키가 그냥 크고. 그죠? 근데 이 고기 먹는 그것이 축산업을 성경은 곱게 안 본단 말이지. 곱게. 예. 이거는 아 가인의 죄에서 비롯된 식생활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육장에 가면은 육장 거기에 네. 보면 3절에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때 육신이 이게 히브리 말로 바사르 바사르가 고기예요 고기. 한번 히브리에 잠깐 한번 우리말로 네. 한번 써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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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생긴 한국말이 이거 한국말이야. 아, 히브리는 이렇게 써요. 바사. 아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는 육. 네. 또 고기. 예. 그 밑에 글자가 네필림이 나왔는데 네. 네필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부가 용사죠. 용사. 저기 보면 용사. 아 용사 네필림 용사. 네필림이 바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오. 네필림은 거인족을 가리켜요. 네. 아 고기를 먹으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더 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 거인족이 나오죠. 키가 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사가 돼.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를 서론이라 그랬죠. 네. 이 속에 창세기가 성경 전체 관점을 몇 가지를 딱 기초를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의 관념을 막 다 뒤집어엎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육식
잘 해가지고 힘 있고 강자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아 성경에 보니까 아 육식을 마야 되니 이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네필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용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나 놀랍게 6장 5절에 보면은 6장 5절 노아 홍수가 막 일어나는 원인이 돼요. 그게 6장 4절에 용사라 했는데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이 용사가 되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강자가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아내로 삼는지라 히브리 말로는 취하였다. 자기 여자로 취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6장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또 궁금한 건 6장까지 참아야 되네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수사법에서 히브리 수사법에서 강자 영웅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그는 히브리 말로 하 엘로힘 이것은 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영웅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네. 대표적으로 율리우스 시저 이거 신의 아들. 나중에 신이 됐어요. 그래서 신전에 율리우스 시저 동상을 세워놓고 신으로 숭배해요. 로마의 황제 신이에요. 태양신 아우구스투스는 신으로 섬기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고대의 습관이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문화는 페르시아 시대 내지는 바빌로니아 시대인데 이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어요.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룩 도성의 제5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몇 센치냐? 5.5미터. 5.5미터? 5미터 좀 넘어. 키가. 거인이네요. 거인. 네. 보폭이 어느 정도일까? 3.7미터. 한번 3.7미터.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이 우룩 도성을 이 사람이 딱 나와 걸어갈 때 지축이 울렸다 그래. 궁, 궁, 궁 이래갖고 문설주가 두두둑, 두두둑 들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 다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버려. 왜? 무서워. 눈에 띈 대로 얼굴 좀 이쁘다 반반하면 다 딱 잡아가고 어깨 하나 딱 메고 하나 메고 하나는 베드랑이 딱 차고 이렇게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남의 딸을. 아이고. 길감이 있어 사실. 남의 딸을 겨드랑이에 좀. 우리 사론 씨나 수인 씨나 그때 있었으면 숨어야 돼.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다 못 들어가. 숨어 언니 숨어. 어 숨어야지. 그래갖고는 하룻밤 데리고 자고는 부엌대기로 막 그냥 하인으로 쓰고 또 필요하면 또 나가 또 마음대로 잡아가고. 그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얘기인데 그것이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한 사람을 막 찬양을 해. 와 위대하도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와 위대해. 막 이래. 그게 이제 옛날 영웅 숭배하는 시대의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대로 패러디하면서 뒤집어 엎어.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육이 되니라. 육이 된다는 건 영이 떠나가는 순수 물질이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계속 육이 자라니까 키가 크고 용사가 되니라. 용사가 되니까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니라. 성경에는 죄악이 뭐냐면 폭력을 죄악으로 봐요. 선악과를 먹고 불순정한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래, 폭력. 성경에는 죄의 첫째 현상이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폭력이 넘치니까
우리 또 구절 봅시다. 6장에 보면은 11절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 땅이 부패하여 땅이 뭐 썩어서 냄새 난다는 뜻일까? 아니고 땅이 울퉁불퉁 망가졌다는 뜻이요. 그런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 포악함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 하마스. 하마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하마스. 그죠? 아. 그게 뭐냐? 폭력이라는 뜻이요. 영어로 violence, 폭력.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한지라. 저마다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어서 무술도 연마하고 막 연마해 강자가 돼갖고 그다음에 대결 구도 경쟁 구도로 남을 막 찍어 눌리고 올라가고 이 구도가 됐어. 그렇게 사람이 이런 질서가 되니까 온 땅이 울퉁불퉁 여기저기 파헤치고 도성 짓느라고 막 그냥 채석장도 만들고 광산도 만들고 막 길도 막 큰 길을 내고 막 계속 토목 공사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땅이 망가지지. 그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예요. 아하. 성경. 아, 고기를 지난주에 좀 먹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먹었는데. 안 먹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다 영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아,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물을 싹 보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만 딱 이제 내가지고 9장 3절에 보면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제부터는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나와. 아. 9장 3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허락했으니까. 9장 3절에 허락했어.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 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마음 편해졌어요. 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왜 그랬을까? 아까는 채소만 네, 먹으라. 그랬을까? 지금은 왜 고기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으니까 그냥 그럴 바에 먹어라. 아,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다 죽고 노아호 집안만 남았어. 아. 그리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왔을 장면이 지금 이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나와보니까 채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물이 1년 넘게 잠겨서 다 죽었어. 그럼 이 식물이 물 속에 푹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전부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감나무가 물 속에 푹 잠겨 있어. 그러면 그 감이 열리나 안 열리나? 안 열리죠. 벼에 물 꽉 잠겨면 어떻게 될까? 아, 나와보니까 채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 거지. 그래, 지금은 먹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선 비상식량으로 네가 방주 속에 모아드렸던 동물 중에 다 먹어도 된다. 동물들은 식물이 날 때까지.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면 이 식물은 급속하게 올라오죠. 네. 또 쫙 피죠. 그래서 식물이 생길 때까지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피.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 그럼 소고기는 살짝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웰던을 할래, 미디엄 네. 할래. 미디엄 하면 딱 사람들이 약간 피가 좀 있는 네. 미디엄이 좋았어. 별거에 다 먹지. 근데 그게 진짜 맛이 좀 부드러운데. 그 맛이 거? 네. 네. 고민되네요. 요새 피 자꾸 먹으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오냐. 뱀파이어 검사. 뭐. 아, 뱀파이어 네. 이 사람들. 피 먹는 사람. 뱀파이어 관계된 영화 많습니다. 많이 나오지. 네. 그게 이제 점점 성경하고 반대로 가 악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그럼요. 그런데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 말은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9장 6절 네, 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키우고 먹이고 살리고 아까 열매 맺는 걸 먹고 우리 예. 열매를 많이 예.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키우고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살 수 있는데 피를 먹으면 주먹이 먼저 나고 코피를 팍 더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야. 폭력적이네. 주먹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못 있겠어. 집에서 가만히 있던 주먹이 건질건질하더 정말 채식을 먹으면 약간 좀 그런 그치, 게 다스려지나요? 다스려지죠. 채식을 먹으면 다스려지네. 네, 그렇죠. 고아지지 당연히. 동물 중에서도 꼭 채식 많이 하는 것을 초식 동물이라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초식 동물 중에 난폭한 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토끼. 네. 그런데 육식 동물 중에 맹수라 그러잖아. 네. 난폭하죠. 사자, 뭐 호랑이. 사자, 호랑이, 곰. 곰. 그렇죠. 치타, 표범. 그런데 난폭하죠.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도 다 채소를 먹으라 돼 있어. 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앵 처음 봤나 봐. 네. 아, 1장 30절에 가면은 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푸른 풀을 네. 채식도 원래 동물은 다 채식이었어. 맞다. 근데 왜 바뀌었을까? 호랑이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지. 그 옛날엔 풀 뜯어 먹는 소리. 진짜.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고기를 막 먹으니 동물들도 닮아 인간을 닮게 돼 있는데 닮아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방식의 과학적인 어떤... 말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스가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면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죠? 네. 그런 게 있죠. 어린이가 독수라고 그래요. 뛰어노는데 맹수들하고 막 뛰어놀고 그래도 다치질 않아. 네. 왜? 애를 먹을 생각을 안 해. 채소만 먹으니까. 맹수들.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완성해 주시는 세상 세계의 모습인데 그게 창세기 1장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극복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성화론인데 기독교의 성화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거기에 창세기 1장의 원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많아지면은 속에서 풀만 먹고 싶어져. 왜 안 그렇지? 라면은 그거는 음식이니까 괜찮아. 라면 고기만 육수가 육수가 또 있구나. 고기 육수예요. 아, 우리들은 이 근데 자꾸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너 고기 먹으면 죽어, 뭐 먹힐 때를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영성 상태를 마음이 마음결이 자꾸 소고기 뭐 지글지글하면은 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 순한 소가 여기 도살장에 가가지고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하여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소고기 안 먹어도 사는데 하면서. 그걸 안 먹게 돼요. 돼지고기. 네. 아, 돼지고기는 특히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 돼지고기가 맛이 없어져. 어떡하냐. 맛이 어떻게. 혹시 내가 맛이 없나 요새? 그래요? 응, 맛이 없어. 근데 막 3인분씩 먹잖아. 시켰으니까. 이건 면제 시켰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개발되고 인나이텀 자꾸 이제 밝아지면은 육식, 피 이런 걸 자꾸 멀리하게 그다음에 육식을 먹어서 육을 자랑하는 게 자꾸 없어지게 그리고 예, 조그매해지고 아담해지고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다정스러워지고 비폭력적이 되고 조용해지고 그렇게 돼. 그게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루즈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아멘. 아멘. 몰라, 우리 어떡할 거야. 내필이냐. 우리 둘은 안 돼. 마음결이, 마음결이 어린 아이와 같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누구 편 들었어요? 다윗. 골리앗 키가 뭐 이따만 한데 키를 생각해보니 골리앗이 한 2m50쯤 되는데 키가. 2m60쯤 돼요. 제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든다. 그죠? 네, 이게 성경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먹 들어서 바리새인 이 자식들 하면 딱 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은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 그런데 베드로가 폭력을 썼죠. 네. 예. 언제? 잘랐어요. 네, 잡아갈 때. 그때 칼을 탁 빼가지고 귀를 딱 쳤는데 마르코의 귀를 딱 뜬.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폭력의 상징이거든. 그리고 아 예수님이 그라사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군대막이잖아. 네. 레기온 그거는 군대 사단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나는 레기온입니다. 그거는 로마 군단입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그것을 확 쫓아내시는데 어디에다가? 돼지가 한 마리? 아니요, 돼지 떼. 네, 2,000마리. 돼지 떼 속에 돼지를 왜 그렇게 많이 키웠을까? 데카폴리스 지방에 군대에 납품하려고 도시에 도시 데카폴리스 10개 도성에 납품하는 게 돼지고 그 속에 군대 막이 쫙 들어가니까 어디로 다 빠져 죽었어? 물 속으로 빠졌어. 이게 이제 제식의 성경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이 궁중에 갔는데 거기 궁중장한테 말하기를 열흘 동안 내 친구들하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 이놈 너희들이 지금 잘 이쁘게 나가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라. 아니 저는요 하여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채소만 딱 먹었더니 이럴 때 어떻게 했냐 비교해 보니까 더 기름 훨씬 더 용모가 빼어났더라. 그죠?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창세기 있는 이 이야기하고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다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또 다 먹게 하셨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아 피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네. 네. 예, 가는 제사장의 그 휘하. 지도 아래서 양을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사람이 먹고 네. 좋은 건 사람이 먹고 나쁜 건 하나님 가져가고 좀 이상하죠? 그 나중에 더 진도가 나가면서 깊이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네. 가축을 소라 양을 잡을 때는 신명기 12장은 뭐냐면 신명기법 제일 앞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 너희 마을에서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레위기 17장에 가면 레위기는 성결법 일저 서론인데 거기 보면 절대로 임의로 아무데서나 도축을 해서는 안 된다 금해요.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갖고 와서 제사장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입회하에서 잡아라 이렇게 됩니다. 네. 고기 먹는 규정, 고기 잡는 규정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채소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 네. 채소 중에도 독초가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그런 하나도 없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규정을 전부 동물만 규정해. 네네. 그러니까 육식할 때 까다롭게 만들어놨어 성경은 까다롭게. 그러나 피를 빼려면 또 3, 4일 또 매달아놔야 돼. 네. 완전 빼야 돼. 금방 먹을 수 없어. 피 다 빼고 먹으려면. 그러니까 고기 요리하는 게 성가신 거야 원래. 그래 고기는 특별한 경우에 먹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제사 진 드리고 난 뒤에 또 1년에 뭐 제사 몇 번 안 드렸는데 드리고 난 뒤에 먹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팠을 때 용왕님이 아팠을 때 토끼 간을 먹고 약으로 약용으로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또 먹을 게 없다. 아 에스키모들이 농사를 못 지어.
네. 다 얼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물개를 잡아 먹어야지. 예. 네, 뭐 그런 경우. 티베트 산 속에 하, 밭이 논 밭이 없어. 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돼. 아, 이런 경우. 예? 그리고 모스크바,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막 얼음이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순록을 또 잡아 먹는 이런 경우 외에는 아, 채식을 위주로. 고기 먹고 싶으면 남극 가야 돼. 그 억지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으냐? 그 마음이 지극하냐? 그러면은 점점 네가 채식으로 옮아갈 것이다. 아, 부담감이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식생활은 만나라는 거, 만나는 식물 종류라는 거, 광야는 수련의 생활에 계속 영성 수련을 가는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이 먼저 이러한 폭력을 나타내지 않는, 폭력을 주지 않는 식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고기를 안 드셨나요? 예수님 때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어요. 그죠? 네. 그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네. 자라 그 죄인들은 고기를 막 먹었어. 그리고 레위기법 관계없이 아무거나 막 먹고 이래.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같이 먹었어. 그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무시해버렸다. 왜요? 왜? 이 규정을 갖고 율법화시켰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꾸 죄인 취급하는 거야. 네.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인데 아. 죄인 취급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야. 힘없고 약한 자들이 율법을 못 지키고 안식일을 못 지키고 십일조를 못 내고 이런 사람 다 죄인 돼버렸대요. 그게 바리새주의자들이. 그게 일종의 폭력이지. 예수님은 그런 거를 딱 보고는 전부 다 타파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타파하시고 복음을 앞세우시고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자기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는 모든 것. 그게 폭력이니까. 저희도 이제 복음을 믿으니까 고기를 해서 자유하고 자유롭고 정말 그 그런데 고넬료 환상에 네. 아, 요파에서 베드로 환상을 보는데 보재기의 그 그릇에 예, 예. 온갖 네. 식물이 내려오는데 네. 동물들이 거기는 채소는 하나도 없어 동물들만 내려 네.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 나는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한 것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치. 먹어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이 율법 규정이 중요하냐. 그게 앞서느냐. 거기서 보면은 아, 이 율법 규정이 그것 때문에 복음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규정을 다 버린다. 그것도 잘못이야. 그런데 네. 네. 구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만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아 세속주의를 버리고 점점 거룩한 길로 가는 그 지침서가 여기 다 있어 점점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자발적으로 네. 폭력적이 아니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살고 싶고 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그냥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른 책이 아니야. 성경 전서 한 권의 책이지. 그래서 오늘 이 먹을 것 규정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시게 안 여겨서 네. 오늘 이 공부 시간에 내가 특별히 한번 강조해 봤어요. 1장 29절 30절에 네. 두 절에 딱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음식물 수련. 음식물 수련.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니까 요 사이에 공동 식사 때 주로 풀만 나와. 아하, 이런. 원래 전주는 비빔밥이 이런. 비빔밥. 비빔밥. 그 속에 믹스. 고기 막 가는 것도 넣고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요새 채식을 점점 좋아하지, 점점 좋아하지. 채식 좋아지면 성도들이 병이 자꾸 없어져요. 고기 먹고 독성이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재심 많이 하니까 피부도 이뻐지고 여드름도 덜 나고 기미도 덜 생기고 피부도 예뻐질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은혜라는 것,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상태로 점점 업그레이드 성장돼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다가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채식을 해보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채소에 네. 과일 막 과일 너무 맛있잖아, 그죠? 네. 맛있는 거 많고 또 그게 보면 곡식들 콩 콩도 일곱 가지 콩을 제가 유학 있을 때는 갔을 때는 콩 일곱 가지를 항상 섞어서 제가 이제 집 사람이 없이 혼자 갔습니다. 아이고. 자취할 때 그래 콩을 하고 현미 신반 이렇게 했는데 유학하고 한 10개월 만에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 사람이 깜짝 놀랐대. 왜요? 총각처럼 보인대. 제가 그때 나이가 아기 될 바가 없네. 그때 나이가 46살이고 46살 때 유학 갔다. 한참 늙어가지고 갔는데 갈 때는 막 여기서 삼겹살 먹고 막 이렇게 가다가 거기 가서 채식만 했는데 된장도 거기서 먹고 네. 했는데 10개월 뒤에 내가 보송보송보송 너무 이쁘게잖아. 하나님께 우리 채식에 좀 방향성을 돌려서 예, 우리 전체가 교회들이 채식을 좀 뜻을 가지고 수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대로 아, 네. 마치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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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없습니다. 질문? 질문 없고 고민은 아, 많아지네요. 아까 질문을 중간중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채식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얼굴이 초식동물처럼 사슴처럼 이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